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1 다자녀 혜택 8가지!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먼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.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합니다. 첫 번째, 공과금 할인. 가구원 중 영유아가 있거나 아이가 3인 이상이라면 난방비, 전기료, 도시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혜택 가능합니다. 난방비, 3인 이상의 아이가 있다면 가능하고 월 4,000원씩 1년치가 일괄 지급됩니다. 전기료, 월 전기요금의 30%까지 할인이 되며 16,000원 한도입니다. 도시가스, 최대 6,000원 가능하며 콜센터나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상하수도 요금, 지자체별로 할인 혜택이 다르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KTX 할인.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지정된 좌석 중 등록된 가족 가운데 최소 3명 이상이 이용하면 어른 운임의 30% 할인된 금액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수목원 이용료 감면. 막내가 12세 미만이며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은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자동차 취득세 감면.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차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단 1년 이내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이 부분을 반환해야 하고 차량에 따라 지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의료비 지원. 두 자녀 이상 신생아, 난청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이 되며 각 지자체별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보육 및 교육 지원.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우선 선정 대상.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. 국내 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는 국가 장학금,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. 일곱 번째, 연말 정산 시 자녀 세액 공제. 자녀를 출산, 입양했다면 첫째 30, 둘째 50, 셋째 70만원 세액 공제 가능. 만 7세에서 18세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15, 둘째 15, 셋째 30만원 총 60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월 10만원 아동 지급 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자녀 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. 여덟 번째, 출산 축하금 지원.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방 쪽은 셋째의 출산 시 수천만원을 준다고까지 합니다. 보통 50만원에서 2천만원 수준이며 둘째 이상이면 금액이 커집니다. 저출산 위기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. 이렇게 자녀 장려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. 유럽 선진국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혜택이 많잖아요. 네.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출산율을 높이면 좋겠습니다. 맞아. 오늘은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 가지고 달려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